아니에요! 전 몰라요! 거짓말 하지 마! 아니요! 어? 이건 뭐야? 예, 일본이잖아. 일본 도톤보리 왔거든요, 형님들. 야, 도톤보리 오랜만에 오니까 감회가 새롭네. 진짜로. 야, 도톤보리에 라멘집이 존나 유명한 데 있거든요. 라멘 여기 아는 데 있는데, 오사카 아는 사장님이거든. 가가지고 라멘 맛있는 거 내가 소개해 줄게요. 아유, 또 오랜만에 일본에 오니까 또 기분이 이상하네. 노래도 막 일본 노래 막 봐봐, 이런 일본 락 발라드 자주 나오잖아. 안녕하세요. 건니치와. 희동이야님이 별풍선 100개를 선물했습니다. 씩씩하네. 아, 희동이상 100개 너무 감사됐어. 어, 브라자 꼬네키상 토크 아유. 아, 땡큐. 맛있다 됐어. 맛이 최고다. 국밥이다, 얘들아. 일본 연결 살 때 꿀이다 됐어. 아노, 혼토니 탄코쿠가 왔다다. 어, 병창이. 남바 여기야? 어, 창희의 일상 아이가. 길을 모르겠네. 전화를 내볼게. 토타로상, 남바데스 도톤보리 스타벅스 중간에 그 담배 피는데 어떻게 가삼? 하이. 하이. 아, 아리가또. 하이가, 하이. 아, 일로 저 가서 오른쪽 위로 올라가서 신나면 된대. 아, 준비했네. 고맙대, 배창이. 제가 살게요, 병창님, 오늘은.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나랑요. 자신 있으신 거 아무거나. 1,500원 결제 도와드릴게요. 1,500원요? 네. 만 원 안 될까요? 진짜 뭐 하는데 요새? 아무것도 안 해, 운동. 아, 모자 만들고 있다. 좋겠다. 왜? 어? 나도 만들기 하고 싶다. 만들래? 촬영 만들기. 브랜드를 하나 만들자 했던데. 그 나중에 세금이 나중에 빡시지. 지금 당장 잘 되다. 아야, 탈삭하면 된다. 할 줄 모르는데. 아야, 뭐 저 도덕쟁이들 대구에 가득하면 많다. 평창이는 그거 하고 싶다. 허거츠 규모를 이 모델로 해가지고. 돈은 내가 다 낼 테니까 네가 이제 소금만 해. 근데 웬만하면은 이 길이를 무조건 무릎 위 인처로 해줘야 돼. 아까 난 노출돼가지고 모자이크하기 힘들 거야. 아, 그래? 흘러내려가 티 삐져나와. 꼬치 커요, 병창이. 병창이 꼬치도 커요. 진짜 잘생긴 사람들은 다 가졌죠. 내만 가진 거 있지. 근데 자식. 아유, 나도 많아. 나 숨겨진 자식 얼마나 많은데. 너보다 많을걸. 우리 저, 네, 저 컨텐츠 하나 생각했거든. 병창이 강림이 문찬이 해가지고 뭔지 알지? 해가지고 이제 캠핑 여행 유튜브 어떤데? 뭔지 알지 어떤데? 영화 배우들 보면은 저 잘생긴 남자들끼리 가가지고 저 헤엄잖아. 우리도 그거 한번 하자고. 아, 좋지 좋지. 그 털 달린 옷 입어야 돼. 무조건. 조거 팬츠 무조건 입어야 돼. 그렇지. 비니 무조건 써야 돼. 좋지. 내가 로제 많이 닮았어. 야, 그땐 왜 나 전화 안 했어? 죽일 놈 안 죽일 놈. 내보단 네가 꼭 먼저 죽어라, 개새끼야. 아, 언니 그거 어떻게 알았어? 아니, 난 거짓말. 오늘도 니꺼 한 두세 개 보고 있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원래 그런 거에 내가 안 들어가는 게 맞긴 해요. 잘 안 들어가요. 근데 은근히, 왜 나한테 전화가 안 했어? 은근히 한 번쯤은. 죽일 놈이 아니라 죽어도 되는 놈. 죽지 않아야 되는 놈. 내가 봤을 때 성민이는 죽어도 안 슬플 것 같은 놈이었어. 그게 웃으면서 먹어. 근데 어제도 저 코끼리 입고 돌다가 쓰러졌다 하네? 사실 존나 웃겼어요. 죽었으면 더 웃겼을 것 같긴 해. 나중에 돼서야 슬프겠지. 근데 코끼리 입고 돌다가 죽잖아. 그거 또한 레전드거든. 웃기긴 하잖아. 그런 느낌이에요. 슬프기야 하겠지, 나중에 돼서야. 장례식장에서 우참은 존나 하겠지. 오케이, 전화 주세요.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근데 안녕히 계세요. 네. 엄마, 엄마.
엄마! 엄마!